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정성이 들어가야 맛도 있는 법. 장장 3시간이 걸쳐 꼬두밥을 쪄냅니다. 그런데 공장 한쪽에 웬 항아리가 있네요. 그 속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이게 밑술이라는 거군요. 부부가 누룩과 효모를 직접 키워 담갔다는데요. 잘 됐네.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저어줘요. 네. 그래야 이게 발효가 잘 돼야 되거든. 그래야 맛있어 술이. 3일 밤낮을 지켜야 하는 거군요. 이 손이 안 가면 막걸리가 되질 않아요. 그래서 막걸리 만드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빚는다고 하잖아요. 손으로 이렇게 빚기 때문에 빚는다고 해요. 술을 빚는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군요.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는 막걸리가 만들어진다.